아기용 지금 크레마스를 이제 구매하고 언박싱만 찍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번 사용해 보려고 와이파이 설정을 하고 난 후에 업데이트가 있어서 업데이트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가 끝나면 로그인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로그인을 해볼 건데요. 서점으로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책장들이 나오네요. 이거는 구매를 하라는 건가? 이렇게 있고, 잠깐만. 설정하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아, 설정하기. 구매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계정에 로그인하라고 나와요. 로그인을 눌러볼게요. 저는 알라딘에서 구매를 한 거니까 알라딘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전자책 서재 로그인 상태가 아니라고 나오니까 여기서 로그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로그인할게요. 등록하는 단말기수가 5대가 추가가 됐대요. 답정리하겠네요. 로그인 됐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는 싸고 좋은 집도 있다라는 이렇게 전자책이 있어요. 3,000원인가 구매했던 것 같아요. 좀 궁금했어요. 요즘에 집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구매를 해야 되나 아닌가 막 만화책도 있고요. 세이노의 가르침이 무료 전자책으로도 지금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했었고요. 무료 다운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적립금을 많이 받은 게 있어서 그 전자책 적립금으로 이렇게 1화 만화책 뭐 3개의 괴담 이렇게 마인드스텝 이런 것도 있고 출퇴근하면서 책을 못 읽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고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책을 꺼내거나 이런 기기를 꺼내기가 힘들어서 오디오북으로 읽어주는 것도 몇 권을 구매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아, 이거예요. 걷는 사람 하정우. 이거를 읽고 싶었어요. 갑자기 너무 궁금하게 읽어보려고 지금 다시 받는 거예요. 예전에 다운받았다가 크레마이스로는 지금 다운을 받아본 겁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샀던 크레마 기기와는 빠른 것도 다르고 터치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밑으로 보이나? 이거 막 설정을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넘기거나 아니면은 뭐 밑으로 내리는 거 아니면 이게 글씨 크기나 막 이런 것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메모 같은 것도 이렇게 터치해야 되나? 그렇죠. 위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돋보기 기능, 이렇게 책갈피, 책갈피 기능으로 독서 노트인가 봐요. 이렇게. 우선 이렇게 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이렇게 깜빡이는 게 사실 이제 보기 싫은 경우도 있을 텐데 아직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설정 같은 거는 계속 이제 보면서 나에게 맞는 걸로 좀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TCS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블루투스 연결하면 TCS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좀 되네요. 멋진 하정우 씨 사진이 있네요. 이제는 이걸로
이번에는 이 하정우 씨의 책으로 전자책을 읽어보고 다른 것도 더 구매를 할 예정인데 요즘에는 책을 너무 많이 종이책을 사서 다 보고서 천천히 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도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기능이 잘 되는 걸로 봤고요. 배터리는 처음 그대로 있는데 아직 충전은 안 했어요. 근데 한번 이것도 완충을 한번 해보고 대신 급속 충전기가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된 충전기? 갑자기 이름이 헷갈렸는데요. 그런 걸로 충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처음에 로그인할 때 저처럼 처음 서점으로 들어가면은 알라딘 서점으로 들어가니까 이북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로그인해서 내가 구매한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이런 게 궁금하네요. 이렇게 알라딘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 인터넷, 음악, 전자서점 이런 게 있는데요. 기능을 저는 다 활용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기는 그냥 책 읽는 것만 할 것 같고 이것도 전자도서관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이렇게 학교인가 봐요. 학교에 등록된 이런 없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됐습니다. 인터넷도 한번 들어보고요. 뭐지? 어떻게 한 거니? 아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것도 이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레마이스 구매했습니다. 이제 잘 사용하겠습니다. 안녕. 아 마지막으로 이거 크레마 기기 보호하고 싶어서 보호 필름도 구매했는데요. 생각해보면 별로 안, 뭐 파손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붙이는 게 좋겠죠. 우선은 같이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안녕.